자, 여러분, 9강부터 또 이어서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 1강에서 2강에서는 우리가 수일치 배웠고, 그다음에 3강에서 8강까지는 뭐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가장 큰 핵심은 뭐였습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구분하는 거였죠.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겁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겁니까? 결국 거기에 핵심은 뭐였어요? 동사를 타동사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맥락에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능동으로 쓰였는지 수동으로 쓰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가 여태까지 8강까지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자, 9강에 등위 접속사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자, 등위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한자로 같을 등자에 우리가 위치할 때 위자예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접속, 서로 연결한다. 영어로는요, 이 등위 접속사를 뭐라고 하냐면 coordinate라고 해요. 고등 단어 외워보신 분이면 알죠? 우리가 소위 콩글리시 발음으로 많이 얘기하는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트를 이제 영어 발음으로 정확하게 하면 코어디네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코어디네이트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거를 호응하게 서로 맞게 딱 이렇게 조정하는 걸 코어디네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코어디네트 서브 아 저기 코어디네트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듯이 서로 같은 것끼리 연결한다. 그래서 이거 국문법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마 알 텐데 서로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위 접속사는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 절끼리 연결하면 그럼 절과 절의 형태여야 되고 동사를 연결했으면 서로 동사 형태여야 되고 ing 형태, 투부정사 형태, 형용사, 명사, 전면구 그러니까 다 뭐예요? 대등한 형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친구 찾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등위 접속사 문제를 보면 항상 친구 찾아야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자 친구 찾기라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아셔야 하는 건아 같은 형태끼리 묶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 문제는요 무조건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해석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영작도 안 되고 문법 즉 어법 판단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자, 기출 대표 문항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하고 고치래요. 자, 1번. Last week, 지난주에 the UN, 우리가 아는 UN, 국제연합이 warned that, 경고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등위 접속사 문제니까, 그러니까 얘 친구냐, 아니면 대절에서의 동사의 친구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Warned that biofuels could have dangerous side effects. Side effects는 무슨 뜻이에요? 역효과, 부작용이란 뜻이죠. 그래서 위험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biofuel,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emphasize, emphasize는 무슨 뜻이에요? 강조하다라는 뜻이죠. 제가 이렇게 단어에다가 뜻 쓰는 거잘안 하죠, 라이팅에서.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해석 문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UN이 경고하고 강조했는지 아니면 바이오퓨얼이 위험한 부작용을 갖고 있으면서 강조하는지를 찾는 거야. 이거 잘 봐. 그러니까 주어가 UN이냐 아니면 바이오퓨얼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뒤를 볼까요? Emphasize the need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from land converted for biofuel production. Convert는 바꾸다, 전환하다. 앞에 있는 land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예요.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바이오퓨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환된 땅으로부터 오는 환경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걸 바이오퓨얼이 합니까? 사람이에요? 아니죠. 해석하니까 누가 답이에요? 잘 봐요. Emphasize the need to prevent라는 건 이건 인간이 하는 행동이죠. 인간의 행동이잖아요. 해석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Emphasized가 아니라 emphasized. 누구랑 친구였던 거야? 얘랑 친구였던 거야. warned. 알겠지? 자, 이렇게 푸는 게 바로 등위 접속사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보이는 프로세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스텝 1. and or but 뒤에 밑줄 어구가 나오면 무슨 구조? 그러니까 병렬 구조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렬이란 건 나란히 저기 나열했다라는 뜻이죠. 자, 등위 접속사와 밑줄 어구 사이에 수식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strong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and, or, but 앞에서 의미와 구조상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 찾는다라는 게 이게 잘 당연히 뭐야?
이게 해석이야, 해석. 해석해서 자연스러운 걸 찾으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have가 아니라 뭐예요? weren't가 대등하게 되어야 하니까 여기는 그래서 emphasized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by 이거 봐. 주어만 제대로 해석했어도. 그죠? 정확하게 풀리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and, were, but 뒤에 어구가 동사인 경우는 자, 여기 영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거잖아. 너네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영어권 애들도 이거 짜증나. 그러니까 수랑 시제랑 태 요거 잘 맞춰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게 문법 문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제 병렬로 특히 동사가 묶인 경우는요. 자, 그러면 요거는 테스트 1부터 쭉 풀시면 될것 같고. 자, 등위 접속사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생각보다 자, 개념이 뭐 별거 없죠. 왜? 개념이 없어요. 근데 등위 접속사 혹시 모르니까 몇 개만 좀 정리하면요. 너네가 아마 분명히 여기서 하나 모를 거거든. 자, and는 그리고라고도 해석되지만 여러분 그리고보다 앞에 있는 거에 의해서 그래서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알겠죠? 그리고 or은요 또는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명령문에서 배웠죠? 예, 등위 접속사 and랑 or은 다 그리고 또는이라는 뜻으로만 쓰인 거 아니에요. 아,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랑 그렇지 않으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but은 뭐다알 거고. 자, but은 근데 꿀팁 하나 알려줄게. 등위 접속사로 쓰이면 너네 하지만이라고 하잖아. 이건 몰랐을 걸? 자,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but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야. 명사. 그럼 전치사 쓰이면 뭐냐면 뭐뭐를 제외하고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뭐 so는 다들 알듯이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and, were, but, so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도 and, were, but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자, and, were, but, so 말고 두 개만 더 볼까요? 자, 얘들아 yes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마 여기서 아직이라고 하신 분 그분들은 부사로만 그러니까 현재 완료에서 배운 그 yet, 아직 그거는 부사로 쓰인 거야. 이건 아직이란 뜻이고 자, 여기 우린 지금 등위 접속사 배우는 거잖아. 접속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yet, 그러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but이랑 좀 다르게 어떤 느낌이냐면 yet은 앞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확 뒤집을 때 쓰는 거야. 앞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준수는 착하다. 하지만 준수는 가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완전 대비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뒤집을 때쓴게 예시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 for. 얘들아, for는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만 니네가 알고 있을 거야. 뭐뭐를 뭐 위해서 이렇게 너네가 보통 해석하지? 근데 지금 쌤이 문법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뭐뭐를 위해서 내지는 뭐뭐를 향해서라는 뜻으로 그냥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접속사 배우는 거니까. 자, 접속사로 쓰이면 자, 제 수업 들으신 분을 알죠? for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일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3년 내내 많이 보는 접속사, 특히 등위 접속사 한몇 개야? 6가지 정도 정리해 드렸어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그래서 필기 쭉 빈칸에다 하시고 그리고 테스트 1, 그리고 테스트 2 풀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파심에 잔소리 한번 더 할게요. 얘들아, 이거 해석 안 하면 안 풀려. 괜히 이상한 데서 가서 끙끙 앓지 말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 생겼다. 그럼 당연히 클리닉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쌤, 이거 단어 뜻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게더 바보 같은 거야. 그리고 반드시 모르는 단어는 위에 제발 좀 써줘라. 그때 한 번씩 공부하게. 알겠지? 단어는 이렇게 문장 단위로 공부할 때더 많이, 더잘 외워줘요. 자, 그럼 이제 잔소리 그만할 테니까 얼른 풀고, 자, 그 다음 저기 10강까지 하실 분은 10강으로 바로 넘어가서 강의 들으시면 돼요.